공부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렌지 기타 앰프 락커 버브 100 마크 3를 네.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하고 부드러운 사운드부터 육중하고 광폭한 드라이브 사운드까지 멋진 음색을 들려주었던 오렌지의 락커 버브 100 마크 3. 지난 시간 오렌지 앰프만이 멋진 디자인처럼 스타일리시한 사운드를 들려줬는데요. 오늘은 깁슨을 대표하는 레스폴과 SG 모델을 사용하여 오렌지 락커 버브 100 마크 3의 클린, 게인, 리버브, 풀크랭크업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총 씨도 같은 생각이겠지만은 팬더보다 깁슨이 잘 어울린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리고 이 뭐랄까 이 저는 조금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일단 풀 크랭크업 된 상태에서 드라이브 사운드 더티 채널과 풀 크랭크업 된 더티 채널은 레스폴과 찰떡궁합을 보여줬고요. 저는 아까 들으면서 오 굉장히 독특한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라는 게 SG 굉장히 멋진 사운드가 연출됐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깁슨이라는 브랜드적인 색깔도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험버커 그쵸. 험버커 픽업 그 와중에서도 이제 깡통 픽업 깡통이 올라가 있는 이제 픽업에서 만났을 때 조금 더 뭐라 할까요 그 조금 느끼하면서도 또 약간 좀 이렇게 날카롭게 이제 꽂는 듯한 그 소리가 나는데 레스폴도 좋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SG가 확실히 이 오렌지 앰프랑 만났을 때 굉장히 발군의 에너지를 발휘해줬었고 그 특유의 그 공간감 안에 엣지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딱 중앙에 딱 날이 딱 서 있는 그 엣지가 잘 들려서 되게 좋았고 아무래도 요런 걸로 제가 오늘 오렌지 앰프를 쳐보면서 느낀 거는 오렌지 앰프는 뭐 여러 가지로 쓰실 수야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풀코드 플레이보다는 리프적인 플레이를 쳤을 때 훨씬 더 좀 아름답고 네. 선율적 이제 멜로디 라인을 좀 더 추구하시는 분들 뭐 물론 뭐 다 다르시겠지만 좀 그게 좀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것이지 뭐 무조건 뭐 그거 정답은 아니라는 거고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고 역시나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풀 크랭크업 사운드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톤이 좋았고 거기에서는 뭐가 좋다 안 좋다 할 거 없이 그냥 모든 플레이가 가능했고 이제 어떤 플레이어를 만나든 좋은 소리를 내줬다. 약간 역시나 이제 전번 편에도 말씀했지만 조금 약간 풀 크랭크업을 하면서 약간 좀 손해를 보는 앰프긴 해요. 원래 이 더티 채널 자체가 워낙 좋거든요. 하여튼 뭐 저는 그런 생각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오렌지 앰프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돈나 콘서트에서 마돈나가 깁슨의 커스텀 3 픽업이 달려있는 57 블랙 뷰티를 들고 흰색 오렌지 앰프 를 사용을 하면서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이 오렌지 앰프는 단순히 사운드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으로도 전 세계에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마샬과 팬더로 양분된 앰프 시장에서 자신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를 찾는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앰프이기 때문에 평소에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있었던 연주자분들이라면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굉장히 많이 깔려있거든요. 오렌지 앰프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슈퍼스트랩과 335를 네. 이용해서 사운드를 추가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